안녕하세요. 소담맘입니다. 네, 예쁘네. 이렇게 환란한 아이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네요. 기존에 이렇게 노란색, 오렌지색만 있었는데, 새로운 색깔로 또 개발이 되어서 예쁘네. 이렇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요 꽃분홍색, 진한 분홍색, 요 색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요 아이는 5,0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기존의 노란색, 오렌지색은 4,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환란한은 해마다 꼭 심으시죠? 올해는 요 색깔로 한번 예쁘게 심어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달도 벌써 중순이 되었네요. 4월달에 꼭 심어야 될 야생화가 있죠? 심지 않으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4월달에 꼭 심으셔서 지금서부터 가을까지 정말 예쁜 꽃들로 풍성하게 피워줄 아이들 꼭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쁘룬에서 소개해드릴게요. 스타 데이지 가격은 10,000원 월동을 잘 되고요. 분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밥 보세요. 밥이 굉장히 풍성하죠? 분이 15cm 분에 이렇게 밥이 이렇게 있는데 겨드랑이 뭐 어디 이렇게 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직 꽃은 안 폈는데 꽃 피려고 이렇게 요거 이제 데려가시면 바로 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샤스타 데이지 매력 있는 샤스타 데이지 월동 되고요. 10,000원입니다. 와, 또 금메어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금메어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 진짜 황금 색깔 이런 금빛 나는 꽃을 피우고 있으면 재물운이 있다고 해서 이 금메어도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예요. 이것도 지금 이제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15cm 큰 분에 있는데요. 이것도 가격이 이렇게 12,000원 월동 되고요. 이렇게 이제 계속 밥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쪽도 이렇게 꽃봉오리가 이렇게 맺혀 있죠. 지금 데려가시면 꽃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월동이 되는 아이니까요. 데려다가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백두산 큰 군매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이것도 월동 되고요. 요것도 분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밥이 계속 이렇게 생기죠? 아직 꽃은 안 폈는데 이제 좀 있으면 꽃이 이제 꽃봉오리가 올라올 것 같아요. 이렇게 금매화 이거는 백두산 큰 금매화라고 합니다. 꽃송이가 큰가 봐요. 그래서 큰 금매화라고 불려지네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밥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굉장히 풍성하게 올라오는 백두산 큰 금매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월동 당연히 월동되고요. 요거는 보라색, 향이 나는 보라색, 향, 보라, 솔채입니다. 가격은 14,000원이고요. 월동도 되고요. 요렇게, 요것도 15cm 분에, 이렇게 있는데요. 요것도 이렇게 꽃봉오리가 계속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계속 꽃송이가, 이렇게 맺혀서 꽃을 보여주는 아주 매력있는 향, 누구나가 좋아하는, 향, 보라, 솔채입니다. 요 보세요. 요렇게. 꽃송이가 계속, 꽃봉오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향, 보라, 솔채. 가격은 14,000원. 월동됩니다. 요거는 외성 자주 꽃방망이. 저도 작년에 요거, 자주 꽃방망이 한번 키워봤는데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꽃이 계속 올라오면서 이렇게, 피어주는데 정말, 계속 꽃을 보여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지금 화분이, 이것도 이렇게 커요. 이렇게 밥이 굉장히 많죠? 요거는 외성이고요. 이렇게 꽃이 피면 요렇게 요런 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정말 꽃송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데려가시면 요것도 풍성하게 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 요거는 가격이 12,000원 월동 되고요. 외성 자주 꽃방망이입니다. 요거는 가는잎 후룩스. 가는잎 후룩스 월동 되고요. 가격은 12,000원. 요것도 포트가 아이고 꽃핀 거 보여드릴까요? 꽃피나 입으면 이렇게 지금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죠? 꽃이 피면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면 굉장히 예쁘겠죠? 이것도 이제 계속 피면서 이렇게 이제 꽃송이가 이렇게 피워주겠죠? 이것도 밥이 계속 이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식하고 있는데 또 밥이 굉장히 많으면서 여기 피워주면 굉장히 예쁘겠죠?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예쁘죠? 가는잎 후룩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이거는 분홍 후룩스, 분홍 후룩스.
아, 후룩스 진짜 예쁘죠. 이렇게 꽃 화단에 요 후룩스가 빠지면 정말 너무나도 아쉽죠. 요 후룩스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거 분홍 후룩스, 요거는 향이 나는 분홍 후룩스, 가격은 12,000원. 요것도 화분이 이렇게 커요. 15cm 분의 향 분홍 후룩스, 가격은 12,000원. 요것도 당연히 월동이 되고요. 요거는 겹 벨초롱 월동되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꽃이 피면 이렇게 초롱꽃은 진짜 예쁘죠. 근데 요게 겹이래요. 겹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화분이 요것도 이렇게 15cm 화분에 밥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가격은 12,000원 월동이 되고요. 이런 거 이렇게 키워 놓으시면 진짜 예쁘겠죠. 초롱꽃은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향기 해당화입니다. 해당화 꽃, 향기가 나는 해당화 꽃인데요. 요것도 꽃이 피면 요렇게. 요거는 제가 이거 바닷가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그거 같아요. 그 해당화 꽃인데 요거는 향기가 나는 해당화 꽃 이렇게. 요것도 포트가 15cm 화분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향기 해당화 월동되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꽃은 이렇게 이런 색깔로 되어 있네요. 정말 예쁜 색, 예쁜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요거 진짜 요건 뭔가 했더니 빈티지 춘철국이에요. 정말 요 아이도 너무나도 사랑스럽죠. 너무 예쁘죠. 왜 빈티지라 그랬는데 정말 색깔이 정말 오묘합니다. 어떤 요런 요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죠? 삶은 색깔이라 해야 될까요? 요것도 월동되고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풍성하죠. 이렇게 분도 요것도 15cm 분에 이렇게 지금 꽃봉오리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요 아이 진짜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도 이거 작년에 키워봤는데 요 아이 아마 물이 고파서 아마 제가 잃은 것 같아요. 이거 화분에다 심어놨을 때 물을 좀 잘 줘야 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빈티지 춘절국 가격은 만원입니다. 월동되고요. 빈티지 춘절국 요렇게 조그만 아이도 있어요. 요거는 3,000원이에요. 아까랑 그거랑 포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이렇게 작은 포트가 있는데 요거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것도 같은 컬러입니다. 와, 드디어 구름국화를 만났습니다. 제가 구름국화를 어디서 다른 데서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사장님께 구름국화 없어요 했는데 드디어 구름국화가 예쁜 애도 이렇게 왔네요. 정말 예쁘죠. 제가 지난주에 못 왔는데 이게 들어온 지가 꽤 됐대요. 근데 너무 예쁜 구름국화, 정말 저 갖고 싶었던 구름국화거든요. 저도 욕심이 나는 이 구름국화. 요게 지금 포트가 아이고, 요게 지금 이렇게 10cm 분에 이렇게 풍성하게 있습니다. 요거 심어놓으면 꽃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렇게 생겼어요. 구름국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아이인데 너무 예쁘죠. 뒷면은, 꽃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구름국화 정말 예쁘죠. 요거는 가격도 굉장히 착하네요. 요 분에 요 아이가 가격이 3,000원밖에 안 해요. 요 꽃에 비하면 정말 가성비 짱입니다. 요런 거 진짜 몇 포트 심어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그죠? 가격은 3,000원. 너무나도 가격이 착한 구름국화 월동, 당연히 월동되고요. 어머, 이 꽃은 뭘까요? 정말 예쁘죠? 무슨 안개꽃 같게 되고 꽃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꽃도 되게 아기자기하게 작지만 꽃 모양이 너무 뚜렷하게 너무나도 예쁘게 생겼네요. 얘는 이끼용담이라고 합니다. 이끼용담? 이런 거 진짜 돌틈 사이에 이렇게 키워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자라는 이끼용담, 이것도 월동이 된대요. 월동이 되고 가격은 이것도 가격이 굉장히 착해요. 이것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정말 예쁘죠. 꽃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요거 한 두세 개씩 세 개 정도 이렇게 심어 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끼용담 가격은 3,000원입니다. 부모가 이거 월동은 진짜 잘 되고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이렇게 포트가 굉장히 좋죠?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크고 16,000원이고요. 지금 이거 꼭 심으셔서 여기 꽃 보시면 진짜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스콘 비올라잖아요.
요거 저한테도 저 조그만 거 하나 갖다 심었는데 여기 꽃이 계속 피고 있더라고요. 진짜 꽃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런 색깔인데 요것도 이렇게 밥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도 분이 한 15cm 되는 분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밥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거 진짜 하나 갖다 심어놓으면 꽃은 끝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매력있는 습근 비올라 이렇게 월동이 되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어머, 이거는 꽃 고비? 요것도 월동이 되고 가격은 10,000원인데요. 이렇게 보실래요? 분이 요거는 한 12cm 분인, 이것도 15cm 분이네요. 요렇게 계속 이렇게 밥이 올라오고 있죠? 굉장히 풍성해서 이거 올라오는 쪽쪽 이렇게 꽃송이가 계속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겨드랑이에서 꽃이 계속 올라오는 아주 정말 꽃도 이렇게 예뻐요. 정말 여기에 계속 피워주니까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자엽 꽃고비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월동되고요. 아,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잎이 이렇게 생기고 꽃이 이렇게 정말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답니다. 자엽 꽃고비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이거는 벨뱅크라는 아이예요. 벨뱅크 이것도 월동이 아주 잘 되고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꽃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색깔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분이 이렇게 분이 굉장히 크죠? 안 살 것 같은데? 여기. 이것도 가격은 12,000원 월동입니다. 벨뱅크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이렇게 인기 있는 아이들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발렌타인 금낭화라고 합니다. 이게 빨간색인데요. 아, 지금 꽃핀 아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꽃은 아직 활짝 피진 않았는데 꽃이 피면 이렇게 예쁘대요. 제가 여주땡님 영상 보니까 금낭화 정말 그 피어있는 거 보여주셨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꽃봉오리가 아직 활짝 열리진 않았어요. 이렇게 필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15cm 분에 있는 아이인데 요것도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아주 귀한 아이예요. 여기 금낭화가 굉장히 귀하대요. 근데 요것도 월동이 아주 잘 돼서 다음에도 꼭 계속 볼 수 있는 금낭화. 정말 요 금낭화도 보면 이것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데려가시면 꽃은 계속 볼 수 있을 듯해요. 이렇게 다들 맺혀 있으니까 꽃봉오리가 다 이렇게 맺혀 있거든요.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예쁜 금낭화 발렌타인. 얘는 그냥 금낭화가 아니라 발렌타인 금낭화. 예, 월동 아주 잘 되고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15cm 분이에요. 분이 아주 크죠? 이건 장백 페랭이입니다. 카네이션 같이 생겼죠? 이렇게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장백 페랭이 흑색깔? 흑심? 네, 이것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밥이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쭉쭉 올라와서 꽃이, 여기, 가지마다 다 꽃이 이렇게 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근데 꽃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완전히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카네이션 같죠? 너무 예쁜 장백 페랭이 흑심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우와, 가격 진짜 착하지 않나요? 월동이 아주 잘 되는 장백 페랭이입니다. 요 아이도 장백 페랭이에요. 요거는 근데 아까 그거는 꼭 카네이션처럼 생겼잖아요. 얘는 일반 그냥 장백 페랭이. 요것도 가격은 3,000원이고요. 요것도 뭐 요렇게 꽃이 요렇게 너무 귀엽게 생겼습니다. 귀염귀염한 요것도 장백 페랭이고요. 그리고 또 요거는 이렇게 핑크색이랑 이렇게 빨간색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요것도 장백 페랭이. 요것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거는 청매야 붓꽃입니다. 청매야 붓꽃. 요 꽃 한번 보실래요? 꽃이 요렇게. 붓꽃 하면 꽃들이 나무가 굉장히 다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크지는 않아요. 아주 앙증맞게 귀엽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포트에 4,000원이고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게 가격은 4,000원이고 월동이 아주 잘 되는 청매야 붓꽃 가격은 4,000원입니다. 아, 꽃 보세요. 꽃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저는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이 좋더라고요.
요거는 노랑 둥심 붓꽃. 요거는 가격이 요것도 또 붓꽃은 붓꽃인데요. 이름이 달라요. 보시면 노랑 등심 붓꽃. 노랑 등심 붓꽃이에요. 아직 얘는 꽃은 피지는 않았어요. 아직 꽃대는 아직 올라오진 않았는데 요것도 가격은 요건 3,000원이에요. 요거 월동이 아주 잘 되고요. 요것도 노란색으로 피어지는 노랑 등심 붓꽃입니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흰 등심 붓꽃. 요것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월동이 아주 잘 되고요. 꽃 보세요. 요거 지금 정말 예쁘죠? 이게 지금 저는 국화인 줄 알았는데 잎을 보니까 진짜 코스모스네요. 싸게 코스모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코스모스는 원래 월동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요거는 지금 3,000원짜리예요. 요거는 포트가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작으네. 싸게 코스모스 요거는 3,000원짜리고요. 요거는 좀 8,000원짜리 포트가 큰 아이. 요거는 8,000원입니다. 요거 지금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들어가시면 요 아이도 꽃을 계속 볼 듯합니다. 사악의 코스모스 큰 거는 8,000원, 작은 거는 3,000원입니다. 아, 꽃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코스모스. 아, 지금 우리가 봤던 코스모스랑 다르죠? 마치 국화꽃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마편초가 나왔네요. 마편초 월동되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요것도 분이 이렇게 커요. 마편초는 진짜 요거는 키가 커가지고 맨 뒤에 이렇게 항상 자리하면서 예쁘게 꽃을 보여주는 아이죠. 마편초 요거는 가격은 8,000원이고요. 월동되고요. 요렇게 토플도 나왔네요. 토플 외성 토플인데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이렇게 컬러가 다양하게 있어요. 노란색, 이렇게 주홍색, 지금 보이는 꽃 색깔은 그렇고요. 지금 이런 색, 이렇게 노란색 볼까요? 노란색 보니까 이렇게 한 화분에 이렇게 계속 이 아이도 꽃을 계속 보여주는 토플이잖아요. 너무 예쁜. 정말 꽃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죠. 잔잔해가지고 이런 색도 있고 이런 색도 정말 예뻐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외성 토플. 월동이 되고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거는 노란 페랭이래요. 페랭이 하면 빨간색, 진한 뭐 핑크색 뭐 이런 거 봤는데 노란색 페랭이래요. 노란 페랭이 참 저는 아직 꽃 핀 거를 못 본 것 같은데요. 아직 요 아이는 다른 페랭이들은 꽃들이 피었는데 노란 페랭이는 아직 꽃이 안 폈어요. 요것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 제가 어디선가 어떤 분 봤는데 이게 아마 목질화가 되는, 오래 키우면 아마 목질화가 되는 것 같아요. 요것도 가격은 3,000원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오픈도 10cm 분의 가격은 3,000원. 이것도 월동이 아주 잘 된대요. 저도 핑크색 용담 지금 월동돼갖고 나오고 있는데 요 애기 용담도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귀엽게 생겼죠? 이런 것도 이렇게 몇 송이, 몇 포트, 한 세 포트 정도? 이렇게 합식하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너무 귀엽게 생겼죠? 애기 용담 가격은 3,000원 월동됩니다. 꽃이 피면 이렇게 꽃이 피면, 꽃이 활짝 피면, 저 꽃을 보고 지금 은간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거는 애기 용담입니다. 요거는 알리섬입니다. 알리섬 월동되고요. 가격은 3,000원인데요. 이렇게 하얀색도 있죠. 너무 이쁘죠. 이거 꼭 그거 이메리스 같은 느낌이 나죠. 꽃 모양 보니까 꼭 이메리스 같아요. 이런 색깔, 또 이렇게 보랏빛 나는 색깔, 그 다음에 와인빛 나는 진한 핑크색,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요거 이렇게 이렇게 색깔을 모아서 합식해 놓으면, 모듬으로 합식해 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 예쁘죠? 알리섬 가격은 3,000원 월동됩니다. 요거는 화이트 캔디. 꽃이 피면 이렇게 몽실몽실하게 피나봐요. 정말 예쁘죠? 지금은 아직 꽃은 안 폈는데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지가지마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꽃이 달린다고 하네요. 정말 몽실몽실한 화이트 캔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거 작년에 꽃 핀 거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저도 요 아이 꼭 데려가고 싶습니다. 이거는 고산 갓꽃입니다. 고산 갓꽃인데요. 이렇게 가격은 한 포트에 4,000원이고요. 꽃이 지금 꽃봉오리가 지금 다 맺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라색으로, 아니, 보라색? 분홍색으로. 이렇게 꽃이 다 맺혀 있는데, 요거 이제 데려가시면 꽃을 금방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얼동이 아주 잘 되는 아이입니다. 고산 갓꽃,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홍양지라고 합니다. 홍양지. 요렇게. 홍양지, 가격은 3,000원, 월동이 되고요. 이것도, 꽃을 보니까, 지금 활짝 핀 꽃을 보니까, 뱀무 같은 느낌? 그래야 된다래 될까? 꽃이, 요렇게 피었어요. 요렇게. 꽃이 너무,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정말. 꽃은 진짜 너무 다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예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홍양지 가격은 3,000원. 월동은 되고요. 당연히 월동됩니다. 꽃 이렇게 잎이 꼭 딸기나무 같은 느낌. 홍양지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거는 흰 장구채. 장구채 꽃 보면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게 생겼죠? 요거는 흰색이에요. 흰색인데 요것도 월동이 되고요. 이렇게 포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지금 막 계속 다 올라오고 있으니까 꽃은 데려가시면 꽃은 계속 보실 듯합니다. 흰 장구채도 가격은 4,000원입니다. 꽃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크기는 꽃 크기는 이렇게 저의 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것도 장구채인데요. 요거는 덩굴이에요. 덩굴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빼기가. 이것도 가격은 4,000원이고요. 얼동이 되고요.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줄기줄기마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예쁘죠? 요것도 이렇게 행인분에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늘어지면서 키우면 정말 예쁠 듯 합니다. 이렇게 한 포트에 요거는 넝쿨이 조금 덜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요거 데려가시면 이것도 꽃도 계속 보실 듯해요. 덩클 장구채 분홍색 가격은 4,000원입니다. 정말 꽃 너무 예쁘죠? 안개꽃보다는 훨씬 커요. 꽃 크기는 훨씬 크고 꽃이 핑크색이라서 너무 예뻐요. 요거는 화태쑥 떡쑥이라고 합니다. 화태 떡쑥 이렇게 꽃몽오리가 지금 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요게 제일 많이 꽃이 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꽃 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요것도 보니까 이렇게 한 포트의 가격은 3,000원. 진짜 가격들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지금 심지 않으면 후회하실 거예요. 4월달에 꼭 심어야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요거 꼭 구입해서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화태 떡쑥 3,000원 가격 3,000원입니다. 요거는 유럽 페랭이 가격은 3,000원. 정말 꽃 색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핑크핑크합니다. 어쩜 꽃 모양도 어쩜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가운데 요 일부러 누가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이것도 지금 꽃이 활짝 피어 있죠? 이것도 꽃을 계속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이고요. 이것도 월동이 아주 잘 된답니다. 요거 백리향이에요. 백리향 매력 있는 아이. 요게 요걸 밟고 가면 백리를 지난 다음에도 신발에서 향기가 날 정도로 향이 좋다는 백리향이에요. 요거는 진짜 번식도 잘 되고 꽃이 피면 이렇게 예쁘게 피어난답니다. 저도 월동하고 이제 백리향이 이렇게 깨어났는데 영하 20도가 넘었는데도 아이가 지금 깨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사랑스러운 백리야. 요것도 가격이 굉장히 착해요. 요거는 가격이 요것도 3,000원입니다. 가격 대비 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요거는 장마철에 요거 줄기를 꺾어서 꽂아 놓으면 얘네들 번식 굉장히 잘 돼요. 번식
번식왕이에요, 번식왕. 진짜 갖다 꽂아만 놓아도 얘네들 잘 사는 아이들. 지금 이렇게 꽃이 계속 꽃봉오리가 이렇게 졌는데요. 꽃이 이제 데려가시면 꽃을 계속 볼 수 있는 백리향입니다. 가격은 3,000원. 월동 아주 잘 되고요. 요거는 사계국화. 저도 요거 하나 갖다 심어놨는데 너무 예뻐요. 매일매일 꽃을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요 사계국화. 요거는 3,000원입니다. 요거는 노지 월동은 안 되고요. 베란다 월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사랑스러운 사계국화. 요것도 가격은 3,000원. 요런 아이들 심어 놓으시면 정말 꽃을 계속 오래 보여주는 아이들,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요거는 겹 깃털 동작꽃입니다. 월동이 잘 되고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것도 포트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10cm 화분에 지금 꽃이 이제 이렇게 하나씩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동작꽃이 뭔가 했더니 이 아이가 동작꽃이었네요. 이렇게 꽃송이가 이렇게 하나씩 피어나고 있습니다. 겹 깃털.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